2013년 8월 14일부터 저희 성원기 교수님하고 그 이후에 시간 날 때마다 전국 그 타르키망 도보순례를 함께 하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광철입니다. 박수 안 치나요? 예. 작년까지 이제 학교 근무를 하다가 정년 퇴임을 했고요. 이번 타렉 순례길도 6월 24일 대전에도 출발해서 지금이 남북 분단의 현장 이 자유다리 앞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타렉 희망의 열망을 안고 이 자유다리를 넘어 평양을 거쳐 북경과 모스크바까지 가면서 핵발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남북은 미국과 북한이 지금 핵전쟁 그 위협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는 핵발전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이 한반도의 핵전쟁으로부터 우리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결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눠드린 탈핵 임진각 탈핵 평화 선언이라는 요 선언문은 올해 그 대전에서 시작해서 상반기 탈핵 순례를 끝나고 요 선언문을 초안을 작성해서 그동안 같이 함께 걸었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돌려서 검토를 거치면서 많이 공유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리를 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좀 열망을 담은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이 선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탈핵 운동도 핵발전 운동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핵무기도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운동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결의와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자리매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하기 앞서 혹시 여러분들 그 우리에서 온 통일 노래 아세요?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한번 같이 여는 노래로서 우리에서 온 통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 둘 셋 넷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몽상 다해서 통일 통일이여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박수로 여는 노래를 마치고요. 다음은 2013년부터 타르키망 국토 도보순례를 계속 주관해 주시는 강원대학교 성원기 교수님, 지금 현재 삼척 핵발전 반대투쟁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성원기 대표님을 모시고 이 임진각 탈핵 평화 선언에 대한 여는 말씀, 여는 인사의 말씀을 힘찬 박수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임진각입니다. 268일을 걸어서 여기 왔는데 더 이상 이제 북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남과
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민족으로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핵 사고가 나게 되면 그래요 일본처럼 저렇게 모든 영토가 핵으로 오염되고 난다고 하면 그 뒤에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통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핵 사고만이 오염시키고 이 땅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생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는 지금 말로써 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후쿠시마 핵사고처럼 핵발전소가 터지는 것에 그걸 넘어서 우리 또 민족의 삶의 터전은 그냥 송두리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 또는 북한을 응징하겠다 또는 북한을 아주 어떠한 한 지역을 갖다가 그냥 딱 잘라가지고 한 지역만 어떻게 해서 그냥 초토화시키는 걸로 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 북한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어디에 폭탄을 떨어뜨리면 우리가 가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전쟁 지도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은 분명하게 타격점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은 것을 아주 공개를 했습니다. 울진을 타격점으로다가 한다. 도대체 울진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삽니까? 거기가 바닷가 작은 마을인데 거기다 왜 미사일을 갖다가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부산에다가 미사일을 쏘겠다. 서울이 아니에요. 핵발전소에서 나온 폐핵연료봉이 여러분들 돔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자력 돔 안에 있지 않아요. 바깥에 그냥 일반 건물에 수영장처럼 생긴 그 냉각 수조에다가 그냥 담궈놨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서 열나니까 시켜야 되니까 가만 놔두면 후쿠시마 핵사고처럼 그냥 자체적으로 폭발해 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미사일 한 방이면 수영장이 파괴되는 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돔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건물에서 그 수영장이 깨져서 물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붕괴열에 의해서 핵 연료봉은 녹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쿠시마로 갑니다. 접근이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바로 옵니다. 우리나라는 핵폭탄을 핵발전소 하나마다 몇만 발씩 가지고 있는 다 합하면 몇십만 발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전쟁에 있어서 취약하기 그지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서 또는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또는 양국 쪽 해가지고 뭐 북한에 초토화시킨다고 뭐 무슨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미국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느냐? 미사일은 쏠 수 있습니다. 무슨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는 이런 취약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핵 전쟁은 더군다나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전쟁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되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돼요. 언제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상한 10년 우리가 살아가지고 지금 그전 얘기를 못해. 그전에 우리가 그 금강산 그냥 다 구경 다니고 그랬어요.
개성공단에서 돌려가면서 거기서 다 뭐 물건 만들어서 다 팔고 그러면서 남북이 상생하는 길을 걸어왔어요. 다시 그리 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남북이 서로 화해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사는 길을 우리가 해나가면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전쟁에 의하면서 벌어서 나고 그 다음에 남북이 상생해서 길게 가면 결국 통일이 됩니다. 행복 핵발전을 어떻게 하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발전소 이제 더 안 짓는 거 다 국민 투표해가지고 간단해요. 신고리 4호기 지금 100% 완공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울진 1, 2호기 95% 완공됐어요. 그러면 거의 다 진 겁니다. 돈 3조 5천 원씩 다 들어갔어요. 포기할 걸 말 거냐? 대통령이 포기하겠다. 못합니다. 28% 되어 있는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위해서 그것은 중단하는 게 가능하지만 다 진 거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똑같은 고민을 했던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오스트리아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100% 지었어요. 이제 핵발전소에다가 이제 핵연료 집어넣고 중성자 때려가지고 이제 가동하기만 하면 그걸로다가 이제 핵발전소 돌아가는데 핵사고가 난 거예요. 무슨 어디가 났냐? 체르노빌 핵사고 나니까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이거 후손들한테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국민투표에 붙여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끄는 거에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진 핵발전소 가동 안 하고 지금 관광 자원으로다가 전 세계인들이 가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한 길도 있다 이거예요. 또 98% 됐던 대만은 어떻게 되냐면 수십만 시민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이 핵발전소 계속 짓는 거 우리 못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탈핵 총통을 뽑아가지고 대만도 결국 핵발전소 다 안 하고 2025년 모든 핵발전소를 끄는 탈핵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탈핵 국가 우리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찬반 부를 때 세 개 다 됐는데 이 세 개 더 가동할 거냐 말 거냐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다수 국민이 돌리겠다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수 국민이 안 돌리는 걸 선택했다면 정리됩니다. 그럼 몇 개에서 끝나느냐? 25개에서 끝납니다. 우리나라 확실히 핵의 위험에서부터 위험도가 아주 급격히 떨어진 안전한 탈핵 국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서 말해서 돈 들어갔어도 핵발전소 돌리지 말자. 지금 현재도 발전소 숫자가 100개 중에서 7개밖에 안 돌아요. 이런 한참 더울 때도 85개 이상 돌아간 적이 없어요. 나머지 다 돌고 있어요. 발전소 짓는 게 누구한테 돈이 된다고요? 대기업의 돈이 돼요. 나눠먹느라고 하도 많이 전화가지고 언제? 지난 정부가 그런 거 했어요. 하도 많이 전화왔고 이제는 아무리 전기를 갖다가 뭐 하려고 전기 수요가 늘어나질 않아요. 이제 산업이 정체돼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데도 70%밖에 안 돌아가는 대한민국에서 핵발전소 다섯 개를 더 지면 남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한 50% 남겠죠. 그리 갈 거냐 이게? 위험한 핵발전소 돌려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면 그것이 국가 정책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입니다. 주권으로서 주권자로서 요구하고 내년 국민 투표에 붙였을 때 우리가 찬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 간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가고 대한민국은 핵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는 임진각 자유의 다리 위에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268구간 순례단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남북한 화해를 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또 한반도가 탈핵 세상으로 가게 하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모아서 핵 없는 세상, 핵전쟁 없는 세상, 남북이 평화공존하고 통일과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런 생각을 모아가지고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자면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미국과 북한은 대화로 해결하라 하면 제가 먼저 하면 따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때 미국과 북한은 대화로 해결하라 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미국과 북한은 대화로 해결하라. 다 같이 하세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미국과 북한은 대화로 해결하라. 한 번 더. 미국과 북한은 대화로 해결하라.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오늘의 임진각 탈핵 평화선언 관련해서 이렇게 그 탈핵 순례에 참여도 하시고 그동안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소감이라든지 또 뭐 이런 제언이라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그 경주에서 오셨는데요. 경주시 의회에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는 이현주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아, 정현주. 아, 제 턱을 바꿨네. 예, 정현주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요. 이거 마이크 써야 돼요. 안 써도 들리시겠죠? 네, 크게 맞잖아. 네. 마이크 사용해야 저거 찍고 있어가지고. 아,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현주 시의원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저희는 저기 양남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 황분희 여사님하고 김진선 그 일조 조장님하고 같이 여기 그 사실 지난 월요일에 가니까 너무 지쳐 계셔갖고 25일이 3년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남에서 투쟁을 하신 지 3년, 매일 아침마다 이래 투쟁을 하신 지 3년 되는 날인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달라지는 게 없어서 이주를 요청하시면서 그 계속 투쟁을 하고 계신데 달라지는 게 없어서 많이 지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식을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길래 그럼 우리 여기 가서 길을 바꿔오자 이래서 오늘 두 분이 오시게 됐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오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쫓아서 왔습니다. 한번 길을 보내주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을 뵈니까 정말 더 힘이 나고요. 성 교수님께 특히 또 감사드리는데요. 작년에 이제 지진이 경주에서 9.12 지진이 났죠. 그리고 올해는 사실 경주에서 가장 더운 곳이 또 경주였고 올해 9.12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시 언론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경주에 뭐가 달라졌냐 하면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12 지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많은 염려를 하셨어요. 경주에. 근데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셨냐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진 때문이 아닙니다. 지진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원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계신 분들, 특히 양남 주민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억에 잊혀져 가고 있는 곳이 또 다시 월성 발전소 경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대여섯 명이 죽고 참사가 나고 했으면 아마도 경주 참사로 기억이 되겠지만 그때 다행스럽게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진 대비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사 안일주의가 바로 우리 원전을 현재까지 이렇게 극성스럽게 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느낀 것은 바로 아무 참사가 없었던 것은 하느님의 자비이자 경고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로 성 교수님하고 이 탈핵 도보 순례단이 경주를 지나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좀 강도가 낮은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나는 날 바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지금 여전히 우리 경주에서는 달라지는 거 없고 오히려 관광 산업을 망하게 한다라고 해서 경주 지진에 대신 9.12 지진이라는 명칭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에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핵 발전소가 6기가 있는 것은 물론 거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이 다 경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화장실을 먼저 그 계산을 하고 지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 어디에 어떻게 버려질 것인지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전혀 계산하지 않고 발전소부터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저준이 방폐장을 경주에 갖고 있지만 고준이 폐기장은 아직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주에는 고준이 폐기물을 갖다 놓지 않는 조건으로 중저준이 방폐장을 유치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아까 그 성원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준이 폐기물이 지금 일단 수조에 담궈서 열을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둘 데가 없으니까 이제 꺼집어 내놓는데 그 건식 임시 건식 저장 시설이 있는 곳이 경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많은 폐기물이 들어가는 곳 나오는 폐기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월성에 있는 월성 1, 2, 3, 4 호기가 바로 가장 많은 그 폐기물 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삼중수소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그 방폐물의 절반 이상이 월성 1, 2, 3, 4 호기에서 나오는데 아직도 월성 1 호기가 수명 연장을 해가면서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절실하게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유일한 시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거리에서 이렇게 같이 떠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변화는 결국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어느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8월 초에는 사할린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그 징병으로 가서 묻혀 있는 우리 그 동포들 그 중에서 경주 또 경남 지역의 동포들이 70% 이상이 된다고 해서 거기 추도식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8천구의 그 아직 이름 없이 죽어간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그 시신이 있습니다. 그 유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아직 오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전쟁을 준비하면서 일본에서 그거 다 끌고 갔지만 전쟁이 끝나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자국민이 아니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력이 없어서 또 사할린 사람들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그곳에 방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이 그 망향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지 않는 배를 기다리다가 4천 명 이상씩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들이 아직도 떠들고 있다라고 원통이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우리의 어떤 탐욕,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드의 문제도 이야기하는데요. 결코 핵으로 핵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무기로 무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가 무사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야지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 내일 오전 짧은 시간을 함께 하지만 저희도 경주에서 지치지 않고 정말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같이 뜻을 모아주시고요.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국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답은 뭡니까? 태양,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거죠. 예, 그런 뜻을 모아가지고 또 그 한 부분을 해보고 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핵발전소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라. 핵발전소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라. 예, 오늘 탈핵순례에는 파주에 있는 동패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환경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파주 환경수사대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잠깐 불러내서 오늘 소감이랑 또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우 학생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동패고등학교 3학년 임정우고요. 일단 제가 이런 부탁을 받기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대본을 보고 말을 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핵발전과 관련된 원리를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서 배울 수 있었고 환경 동아리 부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서 핵발전에 대해서 더 깊게 사고하면서 이 행보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무교로 아무런 종교적 성향이 없고요. 정치에 대해서도 잘은 알지 못하고 핵발전에 대해서도 단점도 부단이 많지만 장점도 있다고는 생각하는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행보에 동참하면서 환경에 대한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을 엿보면서 종교에 관계없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런 걸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었고 학교 교과 시간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보가 자연과 인류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기를 염원하고 자연과 인류의 건강이 온전히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보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뻤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뉴스네요. 근데 아 교육은 교과서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현장에서 체험으로 몸으로 느끼는 게 그게 확실한 교육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여학생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자, 신수빈 학생 힘찬 박수로 불러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 동패고등학교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신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고3으로서 이러한 자리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전체 발전소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효율성이 좋겠지만 앞으로의 미래와 비교했을 때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세대는 살아가고 있는 만큼 미래 세대에도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줄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대한민국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합니다. 책상에 앉아 의무적으로 하는 공부도 공부이지만 이렇게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지 학생으로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 다양한 활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나라의 현황을 알리는 것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운동에 학생들의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주체로서 이러한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발판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더 안전한 평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짧은 시간에 그 부탁한 지 한 30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 대학 들어갈 때 이 논센스라 그러면 뭐 그냥 뭐 줄줄 나올 것 같아요. 참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예. 자, 두 학생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그 이쪽 파주 지역에서 이 여러 가지 그 환경 활동을 하시는 한일성님 모셔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힘찬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운정에 사는 한일석입니다. 다리 많이 아프시죠? 네, 저요. 예. 저도 오래간만에 한 20여 킬로 걸었더니 다리가 많이 좀 아픕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온 동기는요. 그동안에 이제 이 성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었는데, 이 사실 핵이라는 거는 이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 만들어진 이 우리 생태계에는 독약 같은 존재죠, 이게. 예, 다행히도 지금 그렇게 많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탈핵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이제 마무리가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에 좀 힘을 좀 보태시라고 사실 저도 제가 나이가 몇 살 같습니까? 제가 지금 69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동참해서 그 좀 마지막에 힘을 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저 이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게 참 얼마나 이 와서 또 이 보기가 좋은지.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흘러가는 세대고 사실 핵이 있든지 없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참
지금 이제 저 세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될 세대가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 저 앞으로 더 힘내서 마지막까지 이걸 마무리를 잘 해서 정말 탈핵이 완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우리 힘을 합칩시다. 화이팅!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부탁은 개인적으로 못 드렸지만 혹시 제가 와서 앞에 나오셔서 아, 내 이런 얘기 오늘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밤잠을 좀 못 주무시겠다 하는 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주십시오. 예, 어서 모시겠습니다. 오셔서 자 본인 소개하시고요. 예, 길지 않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월성원전 그 최인근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3년을 8월 25일이면 만 3년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울부짖고 있지만 지금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되고 정치하는 분들이 바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3년을 해보니까 정말 온 국민들이 다 알았어. 이 발전소가 나쁘다는 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정말 정부를 대고 큰 소리로 정말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냥 가슴속에만 아 그게 뭔가 모르고 지금 아까 고등학생이 말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걔들을 깨워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곳에 참석을 많이 해서 같이 국민이 이걸 바꿔나가야지 정치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3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 암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1년을 살아가는 것이 자 올해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년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막연합니다. 조그마한 농사를 지으면서 조그마한 재산을 집 하나를 갖고 있지만 그 재산조차 값어치가 없습니다. 전혀 원자력 핵발전소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집에 여섯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3대가 살고 있어요. 손자를 둘이 키우고 있는데 이 손자의 몸속에 방사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 그럼 여기 살 수 없다. 우리가 딴 곳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지는 애와 같지만 걔들은 지금 한참 커서 살아야 되는데 얘들을 이걸 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팔려야 그걸 갖고 어디를 갔어도 살 수 있는데 이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사능은 늘 나옵니다. 공기가 오염됐어요. 먹거리 자체부터 다 오염됐고 지하수가 오염돼서 우리는 그 지하수를 먹고 공기 숨을 쉬고 삽니다. 그러나 정부나 한수원은 똑같은 말만 합니다. 그 기준치입니다. 이다 마셔도 괜찮다. 또 이주라는 얘기를 깨끗한 곳에 우리도 깨끗한 곳에 가서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법이 없다. 법이 없으니까 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딱 그 두 가지입니다. 3년 동안 늘 앵무새로 말하면 되풀이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누가 힘을 모아주어야 그 핵발전소 가에서 전기를 우리나라가 싼 전기로 인해서 이만큼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이나 이 전국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싼 전기 많이 쓰셨죠? 밝은 곳에 살 수 있는 그것이 그 가까이 사는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더 지금 앞으로는 더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알고는 우리를 구제해 줄 방법을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 30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피폭이 됐으니까 정부는 한손을 보고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팔 수 없는 재산만 사주면 우리는 어디든지 깨끗한 데 곳에 가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핵발전소는 어떻습니까? 한수원은 저거 할 짓 다 합니다. 서울에 본사 팔아서 그 어려운
발전소 옆에 있는 어려운들 시민들 구제할 생각은 안 하고 저거 다 논아 먹었습니다. 거짓말은 입만 열면 그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주민들 속이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서민으로서는 그 문턱을 넘기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칠 정도입니다. 왜 이런 사회가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핵발전소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억압당하고 이렇게 내 권리를 얘기 못하고 이 오염된 곳에 자식 애들을 키워야 됩니까? 저도 갑상선 암 수술을 5년 전에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70이 다 돼서 이렇게 다니는 건 뭐냐 하면 나는 내 손자 둘인데 내가 뭐 어디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내 손자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있고 정말 어디라도 갈 수 있으면 가서 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응? 핵발전소의 실정을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정말 좀 구해달라고. 우리와 같이 동참해서 이제는 도와달라 소리 안 합니다. 저 당당하게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희생한 만큼 여러분들도 우리를 같이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여러분과 같이 한번 모색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핵발전소 얘기가 나오면 자꾸 그 뭐 원자력 공학 교수들 또 한수원 노조 뭐 정치권 뭐 조선일보 등 그 보수 언론들 뭐 전기 요금 올라간다 전기가 부족하다 정말 가당치도 않은 논리 가지고 그 펴는데 그런 논리에 이제 동조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요즘 그 여론조사 하는 걸 보면은 이게 거의 찬반이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 이 찬반이 거의 50대 50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핵발전소에서 그 원전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한수원 직원들 안 합니다. 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하청을 줘가지고 불러야 돼. 그 사람들 두 번 또 안 보내요. 왜? 여러 번 들어가면 그게 이제 그 누적이 돼가지고 뭐 산재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쓰면은 그 사람 안 시키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수원 그 노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거기 원전에 근무해도 그 아무 영향 안 받아요. 그러면서도 여기 뭐 자기네 뭐 밥줄이 끊기네 뭐인데 하면 참 너무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핵발전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또 더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오 친구 자 길지 않게 해주세요. 자 우선 자기소개부터 하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장애인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한기명이라고 합니다. 오. 일단은 먼저 그 헌법 제1조 1항인가 아시죠?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곧 국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정부는 지금 핵을 지금 그 이명박 정부 그다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핵을 괜히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못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는 핵을 우리 자손들에게 핵이 아닌 태양열 그런 에너지로 그런 에너지로 그 에너지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우리의 그 요구가 다 담긴 말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지금 일정이 바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그 의견과 생각들은 이 선언문에 거의 지금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까 잠깐 부탁드렸는데 파주 환경연합의 사복장으로 계신 그 선생님하고요. 또 다른 분 두 분이서 이 선언문을 우리의 뜻을 모아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드시죠? 임진각 탈핵 평화 선언. 탈핵희망 국토도보 순례단은 지난 2013년 6월 6일 탈핵의 염원을 안고 고리 핵발전소에서 시작하여 오늘로써 268일 4,740km를 걸어 남북 분단의 현장인 임진각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임진강을 내려다보며 더 이상 북녘 땅으로 순례를 이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에서 분단의 현실을 절감합니다. 탈핵희망 순례단이 휴전선을 넘고 평양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북경을 거쳐 모스크바를 가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돌아오는 겨울에는 부산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워싱턴까지 걸으면서 전 세계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핵발전은 물론 핵무기도 없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외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벅찬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핵 없는 지구촌에서 핵사고의 위험 없이 전 인류가 손에 손잡고 전쟁의 위협과 걱정이 없는 생명 평화의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겠다는 것은 핵으로 위협해오는 미국 등 외세로부터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권 차원의 몸부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이 북한을 향해 무조건 핵무기와 미사일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북한이 핵을 안 갖고도 생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성심껏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 군사훈련을 북한에서는 침략을 위한 전쟁 위협이라고 규정하는데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은 과연 있었습니까? 이런 위협을 중단하고 6.25 이후 휴전으로 되어 있는 군사 대치 상황을 명확하게 종료하고 확실하게 종전을 선언하여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하여 상호 존중과 생존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국에서 촛불혁명 기간 내내 외쳤던 요구들 중에 하나가 사드 철회였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다시 화해하고 6.15 선언 1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이 10년 가까이 적대감을 갖고 펼쳐왔던 대결 관계를 청산하고 조속히 6.15와 14 정신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평화와 상호 존중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을 수많은 촛불들은 명령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는 닫혀있던 개성공단의 문을 활짝 열고 금강산 문도 활짝 열어서 다시 같은 결핵끼리 상호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길을 다시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 5대 원칙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으로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미국도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들을 자제하고 대화의 길로 나서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이제 미국과 일본도 나서서 북한과 화해하고 정식 외교 관계를 맺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오도록 상호 호양의 정신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EU와 같은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10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은 상점 벽회와 같이 나날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이웃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유도 그렇지만 아세안도 그렇고 지금 세계는 지역 경제 공동체로 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핵과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임진각에서 남북 결의의 평화와 안전, 화해, 협력, 공동 번영의 길로 나서도록 촉구합니다. 지난 9년간의 반목과 질시, 상호 위협을 넘어서서 다시 6.15와 14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남북한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도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을 내려놓는 것이 평화를 여는 지름길임을 알기에 미국이 먼저 양보하고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처럼 미국과 일본도 북한과 그동안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 북한도 핵 개발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추스르고 순례를 이어갈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하여 오늘 임진각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희망과 요구. 1.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남과 북은 6.15와 14정신으로 되돌아가 같은 결의로서 호양의 정신을 발휘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 신뢰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중국, 러시아가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대체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북한의 핵 개발도 반대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핵무기를 줄이고 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하여 핵무기 감축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1.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핵발전소도 우리 생명을 위협합니다. 핵으로부터 인류의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하여 더 이상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수명 다한 핵발전소부터 폐쇄를 하면서 핵 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핵발전소의 확대를 막고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창립을 촉구합니다. 1.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생태계가 온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우리는 위와 같은 한반도와 지구를 위하여 앞으로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현재와 같은 탈핵 희망을 안고 계속 순례의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2017년 8월 19일 탈핵 희망 국토 도보 순례단.